교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6일 오후 3시 반입니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그리고 오세훈 이런 분들이 역시 단일화 드라마의 그 분위기를 이어가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계속 이간질시키려고, 안철수와 국민의힘을 이간시키려고 하는 그런 책동에 말려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 씨 뺨을 때린 격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당과 통합을 결의했습니다. 김종인 씨는 계속 통합하지 말라고 바깥에서 훈수를 두었는데 간단하게 제압되었습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또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히고 새 원내대표 선출 전차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참석의원 77명 전원 찬성으로 양당 통합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권한대행은 다만 선통합 후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통합 일정이 빨라지면은 통합 후 전당대회가 될 거고 늦어지면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전당대회가 먼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의원총회에 참여한 의원 71명 중 59명이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분리선출하자 하는 의견에 찬성을 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의 이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호영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조속히 원내대표를 뽑고 전당대회를 해서 대선을 준비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조기 퇴진하겠다, 빨리 물러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당권 주자로,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었던 오선 정진석 의원은 당대표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누가 나올 거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주호영, 그 다음에 사선 의원 권영세, 나경원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선의 조경태, 사선 홍문표, 삼선 윤형석, 초선 그룹에서는 김웅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씨는 금태섭 전 의원과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에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입장의 이야기를 서로 나눈 것 아니냐 하고 기자들이 추측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논의를 뚜렷하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 두 사람 다 정치적 기반이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컨대는 윤석열 전 총장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제3지대 또는 신당 창당을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워낙 그게 현실과 동떨어지니까 그냥 두 사람이 잡담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기자들이 김종인 씨에 대해서는 잘 써줍니다. 오늘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달았는데 이 기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인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물러나서 느닷없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금방지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루 이야기와 그 다음날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은 금태섭을 만나서 누가 봐도 야권 분열 시키는 쪽으로 가고, 안철수 씨가 이 윤석열 총장은 민심의 거대한 땜이다, 아주 소중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김종인 씨는 왜 남의 이름을 마구잡이로 쓰느냐라고 욕을 하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 점잖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설마 공정을 외치는 윤석열 씨가 부패 전과자인 김종인과 손을 잡겠느냐 하는 이런 직격탄을 날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김종인 씨는 기자들에게 국민이
국민의 당과 통합하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당선시킨 줄 아나? 그런 식으로 선거 결과를 해석하면 희망이 안 보인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안철수를 신주단지처럼 모셔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금태섭 전 의원과는 잡담하다가 왔다. 그러면서도 제3지대라는 건 없다. 국민의힘은 제발 선거 승리 요인을 제대로 분석해 내년 대선에서 현재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 노력을 해야지 막연하게 합당하면 세가 늘어날 것 같은가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 김종인 씨의 그런 조언을 일거에 내던져 버리고 합당을 선언했고, 이것은 단일화 드라마 때부터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바입니다. 한편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의 협조관계는 계속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씨의 비서실장이 오세훈 서울시장 밑에서 일하는 정무부시장으로 내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김태섭 전 의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무슨 생각으로 두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만나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조갑제 닷컴에 월명이라는 회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글을 잘 씁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김종인 씨를 어떻게 보느냐를 간단하게 적은 글을 보내서 제가 조갑제 닷컴에 실었는데 제목이 이겁니다. 김종인 선생 제발 곱게 퇴장하세요. 지방선거 보선 후 김종인 씨의 안철수에 대한 발언을 보면 나이를 헛먹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김종인은 안철수가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승리를 두고 야권의 승리라고 말한 것에 대해 금방지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자녀에게도 예외적으로나 할 수 있는 상스러운 발언이다. 그럼 여권의 승리란 말인가? 아니면 김종인 혼자만의 승리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단독으로 승리한 것인가? 오세훈이 국민의힘 소속이긴 하지만 야권 하다못해 정의당까지 중립으로 돌아섰거나 문재인이 실망한 좌파의 비주류까지도 힘을 보태서 함께 승리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문재인의 실정과 박원순의 극단적 선택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여 승리를 일궈낸 것이다. 어디 속 좁은 아이처럼 함께 축하해야 할 상황에서 심통을 부리고 질투를 한단 말인가. 안철수와 오세훈은 비록 정당은 다르지만 이번 보선을 치르는 과정과 보선 승리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들에서 많은 국민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 배신과 분열의 유산을 극복하고 단합하고 협조하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에게 한 가닥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오세훈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안철수가 추천하는 인물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다. 다음은 장신 차례라고 김대중이가 이철승에게 말했던 것, 또는 노무현이가 정몽준에게 다음은 당신 차례라고 차례가 될 것이라고 연막을 피웠던 것 그뿐인가? 김대중이가 김종필에게 약속했던 것을 배신한 것, 김영삼도 김종필에게 비슷한 말을 하고 배신하여 김종필이 잡념을 만들게 했던 것, 모두 배신과 식은의 역사들이다. 그런데 오세훈과 안철수의 모습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아주 긍정적이다. 모두가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는 선거 과정에서 성심으로 오세훈을 도왔고 오세훈은 이에 보답하는 모습이다. 당선 소식의 환호성 속에서 오세훈은 자신이 받은 당선 축하 꽃다발을 받아 그것을 안철수에게 건넸다.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단합을 하면 승리한다는 바로 그것이다. 김종인 씨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역사의 죄인이다. 문재인 정권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김종인이다. 자신이 국민의힘 비대위를 만든 것이 문재인 정권을 만든 것에 대한 참여 때문이라고 했던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하나의 미랄이 되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어디 윤석열에 붙어 무슨 요술을 부려 문재인을 도우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단 말인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큰 뇌물을 받고 징역살이까지 한 분이 반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너무나 뻔뻔하게 나대는 모습이 역겹기까지 하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상임고문으로 그를 모시려고 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참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른 건데 국민의힘은 안철수 오세훈이 보여준
화합과 단합 그리고 포용의 모습을 잇는다면 절대로 정권을 찾을 수 없다. 더구나 김종인의 요술에 현혹되어 이리저리 설려다니면 국민의힘은 그것으로 끝이다. 이번 안철수 오세훈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김종인은 모두에게 얼마나 힘들게 상식 밖의 발언들을 남발했나. 김종인에게 있어서 정권교체는 나라의 운명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거 기술자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소인배의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이분의 걱정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존중했는지, 어쨌든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손을 잡겠다고 의원총회에서 압도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